혹시 길을 가다가 싱싱한 식물을 산 적이 있나요? 아니면 화원에서 꽃이 활짝 핀 화분을 산 적이 있나요? 그런데 집에만 오면 점점 죽어가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여러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식물 박사가 될 겁니다. 자, 그럼 식물 박사가 되기 위한 첫째, 어떻게 하면 화분에 있는 것을 더 밝게 유지할 수 있나 살펴봐야 합니다. 우리들이 키우는 관엽식물 대부분은 원산지에서는 큰 나무 그늘에서 자랍니다. 하지만 그 그늘은 사방에서 빛이 들어옵니다. 그에 반해 우리들의 베란다는 비록 남향일지라도 빛이 한쪽 방향으로 들어옵니다. 그마저도 유리창을 통과하고 방충망을 거치면서 빛은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. 식물 박사가 되기 위한 두 번째, 화분에 있는 곳의 겨울철 최저 기온을 알아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최저 기온이 3도까지 내려간다면, 최저 기온을 10도까지 요구하는 열대 식물은 겨울을 넘길 수 없습니다. 그렇다면 따뜻한 거실로 옮기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 그건 현명한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. 만약 거실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어둡다면 또다시 새로운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. 식물 박사가 되기 위한 세 번째. 미니 팬을 돌려 주십시오.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서 호흡도 합니다. 그런데 호흡하는 그 정도가 사람이 코로 숨을 쉬는 것만큼 그 깊이가 세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가지나 잎 주위에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머물러 있습니다. 그것을 흔들어 주어야 합니다. 바람은 그렇게 쐴 필요가 없습니다. 다음은 식물을 사고 난 뒤에 관리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